안녕하십니까. 비교학개론 1권에서 5권 90회차 3권 102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도 타학도 자증지요 고요 원우소인 허염제칙 모범이 일어나 무호이다. 도가 없으면 나쁜 길에 떨어져서 스스로 지옥의 고통만 늘리는 것이니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참는 마음을 닦아서 이치를 생각하면 도리어 끝남이 없으리라. 도 도를 멀리하면 어려움이 형성이 되리라. 도가 없으면 나쁜 길에 떨어진다. 도가 무엇일까요? 선지식은 도가 평상심시도다라고 했어요. 평상심시도다. 평상심시도는 뭘까요? 평상심이 바로 도다. 평상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에는 혹은 것 같지만 비행기 길이 있단 말이죠. 또 바다에는 넓은 바다만 있는 거지만 배가 다니는 길이 있죠.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이 되고 심지어 산에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다라고 하면 길을 뜻하지요. 길. 우리 인간이 걸어 가야 하는 길, 도리, 이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그런 길, 우리는 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가에서는 평상심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평상심이 도다. 어떻게 보면 뭐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의 평소에 항상 하는 마음이 바로 도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친구 만날 때 만나고 직장 다닐 때 직장을 다니고 평소에 갖는, 일상적으로 갖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 마음에는 선심이 있고 악심이 있겠죠. 항상 부정적인 마음과 네가티브적인 또 파시티브적인 부정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항상 생각은 뭐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우리가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럼 평상심이다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 일상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도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올바른 마음이 바로 도다. 올바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시비, 분별, 선악, 높고 낮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이 평상심이다. 사람을 사귀어도 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귀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뭐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또 안 사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좋아하고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고통받고 괴로워하지요.
바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없는, 행복과 불행이 없는 그런 마음, 여여한 마음, 그것을 우리는 평상심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진리의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나쁜 길로 떨어져서 스스로 지옥의 고통만 늘린다라고 하는데,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들 뭐 죽어서 가는 그런 힘든 곳, 어려운 곳, 이것을 지옥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어려움을 겪는 게 지옥이죠.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지요. 지옥하기 축생, 인수라천,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천상에 있는 것이고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즐거움에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수라지요.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더 많은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게 수라다. 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지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잘못되고 잘됨을 분별해서 고쳐 나갈 줄 아는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탐욕을 부려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안 된다라고 번뇌하고 악의다툼을 하고 쟁론을 하면 우리는 악의가 되는 것이고요. 또 괴로움을 겪다가 번뇌에 빠져서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걸로 고통받는 삶을 살면 우리가 지옥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주관, 나의 역량으로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나의 의지와 정신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축생이죠. 그래서 이리야 그럼 이리 가고 저리야 그럼 저리 가고 하잖아요. 밥좀밥 먹고. 축생들은 그렇게 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배고픈 밥을 찾아 먹는데, 어디 가서 빌고 뭐 해주십시오 하면 축생과 같죠. 그런 어리석음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스스로 지옥의 고통을 만든다, 도에 대해서 멀리하면. 그래서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참는 마음을 닦아서 이치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된다 하는 사항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은,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은 왜 다녀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서운 성취를 위해서 다니고, 이게 아니라 불보살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결국 나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서 주변 가족들에게 평안과 화목을 만들어 줄수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거나 빌지 않거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건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빈다고 잘 이루어지고 빌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뭐 학생이 대학을 갈라 그러면 공부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 것이죠. 뭐 많이 빌고 적게 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합격이나 불합격의 여부를 가늠하는 건 아닐 것이고요. 또한 뭐 빌어서 될것 같으면 스님 분들이 뭐 주지 싸움이나 뭐 총무원장 싸움 하시겠어요? 또 사찰의 어떤 규모를 늘린다거나 불사를 한다거나, 빌어서 될것 같으면 불자들한테 왜 부탁을 하고 빌어서 될것 같다라고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돈을 모으려고. 빌어서 될것 같으면 불자들한테 부담 안 주고 스님이 혼자 빌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빌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스님 자체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또한 뭐 스님들께 부탁해서 될것 같으면 스님들이 또 해주시겠어요?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더큰 능력으로 늘리는 거지. 뭐하러 불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공덕도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사람이 배가 부른 이치와 같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역시 하는 사람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옆에서 해준다고 해서 대신 돌아가는 건 아니지요. 뭐 예를 들면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이 대신 불자들을 대신해서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내 가르침을 통해서 각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라 하신 것이지. 뭐 부처님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이렇게 해주지. 뭐하러 각자 스스로 공부하라고 했겠어요. 그죠? 그 이치를 알고 우리는 102페이지 태고 보국사 편으로 넘어갑니다. 태고 보국사는요. 1301년에 태어나 1382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고려 말 쯤의 스승이죠. 스님이죠. 불교 개혁에 엄청 힘쓴 스님이신데 호가 태고예요. 태고. 보호 속성은 홍씨다. 시온은 원진이다. 홍주. 충남 홍주죠. 현 충남 홍성 군에서 아버지는 홍현, 어머니는 정씨인데 어머니가 해가 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태고 또는 태고국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13살인 1313년에 출가를 했죠. 휘암사 광지 스님 제자가 되어서 가지산으로 가서 수행을 했고요. 25살 때 1325년인데 충수광이 즉위되고 12년 이때 승과곳인 화엄선에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급제를 했기 때문에 큰 절에서 계시라라고 했지만 보국사는 명예와 이익을 다 버리고 감로사해에서 고행을 했죠. 그리고 태고사에서 삼각산에서 태고사를 지었는데 1346년 충무광이 새로 제위돼서 2년째 되는 해죠. 보국사 그때 46살 때예요. 원나라에 가서 함무산 청공 스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임재종의 시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재종이 시조가 되는데 귀국을 해가지고 공민 왕이 청을 했어요. 왕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해서 스승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도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정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신도원의 횡포가 무서워서 잘못될까 봐 회의를 느끼고선 소설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신도원의 참회를 피하기 위해서 법주사에서 은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나중에 신도원이 죽고 나서 우왕의 국사가 되기도 했죠. 고려 말이 시대에 고려는 원나라의 재침략을 받았고요. 그 지방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어떤 불안에 따라서 불교 교단의 타락과 또 당시 중국 무왕의 패불 정책, 또 오랫동안 쌓여온 기복 미신 불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고려 사회에 배불 정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배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스님들이 기복에 빠져서 불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치와 낭비, 허영, 수행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서 무왕이 어떻게 돼요? 불교 폐교를 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절을 다 없애고 두 개의 절에 스님들 60명 빼놓고 기도하는 스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잡아들였죠. 그래서 선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스님들을 빼놓고 그 상도 동도 해서 각두개 사찰에 해가지고 한개 사찰에 스님들 30명씩 두고 전체 60명, 중국 전체에 80명의 스님들을 빼놓고는 전부 스님들을 없앴어요. 이때 승려와 관련된 사람들을 없앤 게 47만 명? 그리고
사찰을 없앤 게 4만 한 9천 개를 다 없앴어요. 이 역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빌고 기원하고 미신적으로 또 스님들이 불자들한테 뭐 이루게 해주겠다 뭐 어쩌겠다 돈 벌어가지고 사치와 낭비 팽배해서 결국 배불정책이 일어나지. 이때 보우와 해군이 임재종의 서은풍으로서 불교를 다시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있어요. 그래서 보우스님은 이 당시 우리나라에 구산선문이 있었죠.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일곱 군데의 선가가 나뉘어져서 아홉 개 산에서 있었는데 바로 이 구산선문을 통합을 하기에 이르렀죠. 태고 보국사가. 그래서 그것을 구산선문을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결국 조선으로 넘겨주었는데 조선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배불정책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때는 우리 불교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백장이나 노예, 농부들보다 더 천한 천민 취급하고 승려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이런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쇠락을 하게 되죠. 이때 태고 보국사가 구산선문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구산선문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구산선문, 구산오교에 대한 한 시간표를 제가 배정받아서 쭉 구산에 대한 사상, 형성된 시기, 추구했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있었던 구산선문이 어디에 있었는가 또 어떤 이름의 선문을 가지고 있었는가만 제가 살펴보고 넘어가고요. 신라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의 불교가 한참 성할 때에 고승들이 중국에 들어 요즘 뭐 학생들 자식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가 많지요. 뭐 심지어 어떻게 보면 꼭 전문 분야를 가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이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들, 문제 일어난 아이들, 돈은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외국에 보내서 졸업장이라도 따오면 한국에서 인정받는다 해서 보냈던 시기도 또 있었지요. 지금 뭐 그거 다 어떻게 보면 한물 갔어요. 한 20년 전만 했어도 무조건 외국으로 가면 다 출세하고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외국 가서 아무리 공부하고 와도요 국내에서 취직도 안 되고 인정도 안 해줘서 도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도 못 가고 한국에서도 정착 못 하는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학 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보내요. 저도 미국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보면 알바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돈을 한없이 보내줘가지고 뭐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구만. 대부분 두 종류인데 뭐 스님들도 거기에서 크게 범주가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구산선문이 형성이 된 것이요. 바로 중국에 들어가서 유학 가가지고 중국에서 성행한 달마의 선법을 이어받아서 자 달마의 선법이요. 생각해보세요. 527년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약 700년대까지 육조 현행이 있었어요. 676년인가? 7년. 우리나라 삼국통일이 670년대에 됐잖아요. 672년이고 668년 정도에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삼국통일 이후에 달마법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고려 태종 때, 태조 때 완성된 불교 선종의 구산문이에요. 그래서 선종이라 하는 것이 이 당시에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바로 한국 선종의 종풍을 일으킨 아홉 개 산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아홉 개 산문이 태고 보국사가 전부 통합을 시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데가 실상 산문이다. 홍척 국사가 남원 실상사에서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뭐 조계종 이런 게 쭉 있어 왔던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순간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됐죠. 또 표는 수철 등의 제자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지산문인데요.
전라도 남원에서 실상사를 위주로 해서 열었던 게 실상산문이고, 가지산문은 바로 뭐냐, 보조 최정국사가 장흥, 전북 장보림사에서 도의국사를 종조로 삼고 계산을 했어요. 자, 이 당시만 했어도 호남 쪽이 우리나라 불교의 법맥을 이어온 것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골산문이라 범일국사가 강릉의 굴산사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는 랑완, 랑공 등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독리산문이라 해철국사가 전남 곡성 태안사에서 계산을 했어요. 도선, 또 여대사 등의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성주산문이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주산문은 무량국사가 충남 보령 성주사에서 계산을 했어요. 아, 보편적으로 참 뭐 호남 쪽이 많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자산문인데요. 도윤국사가 전남 화순 쌍봉사에서 종풍을 드날리고 제자 징효가 영월 홍령사에서 계산을 또 했다. 그래서 종흥 또 정지 등의 제자를 뒀고, 또 일곱 번째가 희양산문인데요. 지선 도헌국사가 문경봉암사에서 계산을 했어요. 문경봉암사. 문경봉암사가 요 근래 만들어진 70년대 만들어진 조계종, 1970년대 만들어졌죠. 조계종의 근원지지요. 만들어지게 된 근원지. 그 다음에 복림산문인데 여덟 번째가 현욱국사가 창원 복림사에서 계산을 했어요. 창원. 그래서 용재 경재 등의 제자가 있고, 수미산문이라 이엄존자가 경순왕 5년 932년 고려 태조의 청으로 해주 광주사에서 계산했다. 해주 황해도 해주죠. 그래서 처광 도인 등의 제자가 있다. 그래서 아홉 개 산문 가운데 한 개는 강원도 있고요, 한 개는 경상도 있고요, 한 개는 황해도 있고요, 나머진 전부 여섯 개는 전남 호남 쪽에 있었다. 이 당시만 했어도요, 우리나라 대표 사찰이 강화도 전등사나 아니면 송광사나 이런 데 대표적인 사찰이었죠. 여러분들 지금 호남, 영남 쪽에, 경상도 쪽에 절이 커지기 시작한 건요, 조계종이 만들어지면서 정화운동 이후에 정화운동을 했던 주역들이 만나서 만든 곳이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에 그쪽이 크게 번창, 사실 번창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 법맥은 다 호남에서 이어져 왔다. 이후에 이들 산문은 선적종에 속하게 된다. 아홉 개 산문이 다 선적종에 속하게 돼요. 이때 다시 또 누가 천태종을 만드느냐, 대각국사 의천이 만들지. 이건 수능시험에도 나오대. 천태종을 대각국사 의천이 만들고, 원래 구산산문은 조계종이 아니라 선적종이, 선적종 이랬다가 나중에 이름을 고치죠. 조계종으로. 그래서 선종이 조계종, 천태종, 이계종파가 됐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것도 하나로 합치죠.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은 만들어진 것이 통불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통불교. 그래서 통불교의 근원을 보면 원효대사 때서부터 바로 선교가 하나다 해서 만들어진 통불교가 형성이 됐죠. 태고 보국사의 중심 사상을 보면요,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종조가 태고 보국사였어요. 원래. 근데 정화운동을 하면서 조계종을 만들어 놓고 조계종에서는 조상을 바꿨죠. 조상을 보조국사 진을로. 그러니까 내가 속가가 김씨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박씨로 바꾼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종조는 태고 보국사인데 정화운동을 해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만들면서 보조국사 진을로 종조, 조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태고 보국사가 우리나라 불교의 종조인데 무엇을 화두로 삼았냐, 만법 귀일이다.
만법귀. 만법귀. 전부 뭐예요? 만 가지가 전부 하나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나요? 하나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 마음도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돼버리죠. 허공에 공기. 그래서 결국 마음 하나로 돌아오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냥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조주선사의 무자화두의 답이죠. 무자화두. 우리가 없을 무자를 쓰지만 사실은요, 이게 공이에요. 공. 그래서 세상에는 옳은 것도 틀리는 것도 없고,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는 이치. 이때 이제 공민왕이 보국사를 불러서 법을 물었을 때, 자, 멋있는 얘기예요. 태고복사가. 왕도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거나 불교를 믿는 이런 신앙에 있지 않고, 불교는 신앙에 있지 않고, 밝은 정치에 있다. 고려사권 38권에 나오는 거예요. 공민왕이 태고복사한테 물어요. 왕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교를 믿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믿거나 그 신앙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밝은 정치에 있다. 밝은 정치에 도가 있다. 불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태고복사는 선종의 구산을 통합하고 임재종의 백장청규로서 기강을 잡았는데, 자, 백장청규는 백장 스님이 제정해 놓은 거죠. 요 백장청규도 제가 하나의 소과목으로 해서 한 과목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 또 강의를 할 자료가 되기도 하죠. 임재종에서 추구했던 거. 우리나라에서는 임재종의 근원이 태고복사였고요. 백장청규로서 기강을 잡았는데, 백장청규의 기강, 백장청규는 흔히들 뭐 일일부작 일일비식이다, 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백장청규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좀 있죠. 그래서 과목을 제가 편성해서 나중에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임재종의 백장청규로서 기강을 잡았는데, 이때 태고복사가 내 마음이 부처요.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곧 교화다. 우리가 불교 교화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 교화. 쉽게 얘기하면 중생구제란 말이에요. 중생구제. 그러면 무엇이 중생구제냐? 여러분들은 중생구제 하면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오돈 사람 옷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이게 중생구제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남편이 뭔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럼 원인을 알아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아니면 그 지혜를 주는 것. 아내가 괴로움에 겪고 있어요. 자식이 괴로움에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는 것. 이게 중생구제예요. 내가 지혜를 깨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지혜를 깨우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전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태고복사는 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 곧 중생구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태고복사는 교화선을 일치를 시켰죠. 이 교화선을 일치를 시킨 사람이 신라시대 원효스님이기도 하고요. 또뭐 보족사 진월도 정의 쌍수를 하나다라고 표현해요. 휴정 스님도 선교를 결국 하나로 묶었는데, 결국 태고 보국사도 교화선을 하나로 두었어요.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 왜 다르지 않을까요? 선을 하려면 교를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단속해서 내 마음의 번뇌, 걱정, 근심, 어려움을 없애는 법을 터득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부좌 틀고 여러분들 있는 걸 선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선 속에는 교가 전부가 돼야 돼요. 왜? 방법을 알아야죠. 여섯 도적놈, 눈기코염음 뜻의 여섯 도적놈을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내가 업장소멸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해서
중간사상이나 중도의도를 터득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가 번뇌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건지, 번뇌가 생겼다는 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건지, 바로 이 이치를 어디서 배운? 교회에서 배운단 말이죠. 그럼 선은 뭐예요? 실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비, 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는 청정한 마음으로 만드는 게 결국 선이거든요. 그래서 선과 교가 하나가, 둘이 아니에요. 선 속에 교가 있고 교 속에 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다라고 폭넓게 수행을 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왕사와 국사가 된 이래 교단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교단 정책은 뭐냐? 원흉부를 두어서 구산 원흉, 오교 홍통에 힘을 합한 것이 그거다. 무슨 얘기냐? 구산 산문을 전부 뭐예요? 원흉, 두루두루 원만하게 융통하게 하고, 오교, 그 당시에는 구산 오교였는데 다섯 개의 교단을 전부 통합을 시켰다, 하나로. 그래서 정토와 선을 결국은 융합을 했다. 무슨 얘기냐? 얘를 여러분들 정토다란단 말이에요. 정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용어는 다르지 사실은 뜻이 같은 게 엄청 많아요. 너희들 얘기하면 정토가 어딜까요? 정토? 정토가 일반적으로 뭐 극락정토, 서방정토, 청정세계, 안양국, 안락국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정토는 바로 무슨 세계냐? 선의 세계예요. 선의 세계는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맑고 여여의 청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토예요. 그럼 이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공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또 무슨 세계예요? 불성의 세계예요. 또 이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진예의 세계라.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은 다르지만 뜻은 전부 하나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정토와 선을 융합하다. 네. 자, 흔히들 여러분들 정토와 선을 융합하는데 아미타경에 보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정투삼부경에 보면 진심으로 염불을 한 번만 해도 극락세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염불을 한 번만 해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스님 나는 진심으로 왜 염불을 한 번 했는데, 한 번 아니라 백 번을 했는데도 왜 나 극락세에 못 가요, 이런 얘기해요. 뭐 그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스님이 10년을 갔다가 나무 아미타불을 찾는 거예요, 언덕배기에서.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웬 청년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자살하려고 어떻게 낭떠러지로 갔는데 옆에 스님이 나무 아미타불을 10년을 찾... 스님 그걸 왜 합니까? 그랬더니 아 극락세계 날려고 하지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걸 하면 극락세계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극락에 가려고 하는데 하니까 그 청년이 나무암이 타불 하면서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갑자기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청년을 보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불만을 가지고 관세음 보살한테 물어요. 나는 10년이 넘도록 관세음 보살님을 찾았는데 한 번도 왜 안 놔두시더니 이 청년은 한 번만 딱 찾는데 어떻게 놔두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뭐라 그래요? 스님은 10년 동안 했어도 내가 극락세계에 가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바로 공의 세계요, 선의 세계요, 정토의 세계요, 진예의 세계인데 내가 극락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이 세계에 어떻게 가겠냐, 그건 천년을 해도 못 간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공의 세계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극락으로 인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게 뭐냐? 염불이에요. 얘들 여러분들 염불하면 입으로 어쩌고저쩌고 이게 염불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지니는 거. 생각염자잖아요. 부처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지니는 게 이 염불이거든요. 여러분들 입으로 하는 건 염불이 아니라 송불이, 송불. 입으로 하는 건. 그럼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스트레스는 풀 수가 있어요. 속에 있는 화기가 입으로 나오니까. 그것은 정당한 염불이 아니에요. 태고 복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염불이라는 것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우치는 거다. 이게 염불이다.
내가 누구인가, 참나가 누구인가를 깨우치는 게, 부처님과 같이 깨우치는 게 염불이다라고 했어요. 세간과 출세간을 원흉하다 했는데, 출가성은 세속을 멀리 떠나는 것을 본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출가의 목적은 수행이죠, 수행. 머리 깎고 뭐, 돈 벌려고 하는 데 있는 거 아니야. 다 모두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의 목적은, 왜 수행을 해요? 돈 모으고 재물 갖고 명예 갖고 자리 싸움 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야. 삼보, 불법성 또는 부모, 국가, 중생의 네 가지 은혜를 갚는 데 있어요. 어떻게 갚아?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수행의 목적이에요. 한국 불교의 특징인 통불교 사상은 이렇듯 선교의 원형을 토대로 신라시대부터 쌓았다고. 이게 다 통불교거든요. 태오고 보국사에 이르러서 그 정점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고 보국사의 참선록을 여러분들 이것도 별도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해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그 단계가 아니거든. 태고 보국사 참선록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불교학계론 3단계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보국사 소개하면서 끝나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참선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불섭 제근 여품이초 일어나 무호이다. 모든 감관을 단속하지 않으면 감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관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오관이 오감이 만들어져 눈기코요 몸이죠. 또 뜻까지 이루어지는데 눈기코요 몸 뜻을 단속하지 않으면 마치 풀이 바람에 쏠리워서 쓰러지듯 다리라. 자기가 지켜나가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탐진치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서 늘 여양산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 결론 3권 제 90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